포항 지역 8개 교회 연합 부흥회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8개 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이번 부흥회는 3일 동안 새벽 기도회는 도구제일교회에서 저녁 집회는 석병교회와 송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